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강상면 세월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 드릴 매물은 총 앞쪽에 보이는 9필지 중 마지막 남은 한 필지 평당가 40만원 가격이나 된 내 토지 앞 140m 전방에 남한강이 흐르는 초금매 토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들 보이시는데요. 앞쪽에 컨테이너 있는 필지들이 실거래가 160만원에 판매가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토지 지금 현재 앞쪽에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120만원에 나온 초금매 토지다. 자, 투자형 집을 안 지어서 투자형 매물로 가지고 있어도 딱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앞쪽에 도로들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골길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한강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이 길 앞쪽으로 나오시면 100m 전방에 바로 있다. 그리고 혁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차량 4분, 서울 잠실 55분 거리에 입지 최강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쪽으로 도시면 컨테이너 옆쪽으로 마지막 남은 제일 끝쪽 토지인데요. 자, 오늘의 매물 총 168평, 도로집은 25.7평 포함이고요. 지금 현재 평당가가 120만원, 매매가가 2억 원에 나온 금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 지금 현재 보시면은 평탄지에 있지만 지금 현재 앞쪽에 보시면은, 자, 영문산 그리고 백운봉 조망에 조망권까지 갖춘 토지다. 우리 토지 지목은 전으로 주말 농장용 농막 가능하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보존관리지역, 그리고 아무래도 남한강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수변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집 지으시면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집 넓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시면은 우리 토지 같은 경우 집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위치에 어디에 앉히느냐에 따라서 남한강 조망은 잘 나온다. 이쪽 앞쪽으로 오셔도 끝쪽에다 집 지으시면 가림없이 집 지으시면 남한강은 아주 잘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쪽 토지들, 앞쪽에 토지들이 실거래가 160만원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토지 그냥 120만원에 구입하셨다가 한 투자형 매물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매우 좋을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68평, 자, 평당가 40만원 가격이나 된, 평당가 120만원에 나온, 자, 매매가 2억원에 남한강 조망의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